안녕하세요. 건국대학교 책임입학사 전반 김경숙입니다. 반갑습니다. 2019학년도 건국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에서의 플러스는 KU 학교 추천 전형의 자기소개서 추가입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의 마이너스는 고른기의 원의 농어촌 학생 전형에서 면접평가 폐지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학교 생활 기록부 뿐만 아니라 지원자들의 자기소개서를 보는 것이 보다 더 종합평가에 적합하겠다라는 판단으로 저희가 이번에 2019학년도에 KU 학교 추천 전형에서 자기소개서를 플러스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이너스라고 하는 측면에서 저희가 고른기 1의 농어촌 학생 전형에서 면접평가를 폐지했는데요. 농어촌 학생 전형에서 면접평가를 하기 위해서 보통 1박 2일에 걸쳐서 면접을 진행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배려라는 측면에서 저희가 고른기 1의 농어촌 학생 전형에서 면접평가를 폐지하게 됐습니다. 2019학년도 건국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에서의 그레이스는 학교생활 충실성이고요. 스튜피스는 교회활동 주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교회활동에 너무 이렇게 주력해서 에너지를 쓰기보다는 학교에서 주어진 교육과정이라든지 아니면 본인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의 열정을 갖고 하는 부분이 학교생활기록부에 담길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좀 더 주력하는 것이 저희 건국대학교 학생부종합전형에서 우수인재로 선발될 수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건국대학교 학생부종합전형을 준비하는 여러분, 대입전형에 앞서서요, 본인 스스로에게 질문을 하는 그런 좀 습관을 가져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내가 그 학과를 왜 지원하려고 하는지, 그걸 지원하기 위해서 내가 고등학교 때 어떤 노력을 했는지, 그리고 현재 나에게 어떤 영향이 있는지, 이런 질문들을 계속 하시다 보면은요, 본인이 갖고 있는 강점과 약점이 이제 보이실 거예요. 자기소개서에 본인의 얘기를 담는다면, 분명히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건국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은 즐겁게, 보람차게, 열정적으로 한 학생의 꿈을 응원합니다.